네, 이번에도 고운 거 쓸 때는 그냥 부드럽게 하셔도 되는데 거친 거는 세게 잡아야 하니까 네일 아트 한다는 그런 느낌. 네, 이 정도 이만큼 구력이 있으시니까. 와, 근데 감 잘 안 잡히네. 오랜만에 하려니까. 몇 번 하다 보면 손이 기억을 하더라고요. 신기하게. 뭐 일단 서핏을 다 하시면 무세차고 서핏에서 뿌려버려야 되니까. 네. 얘는 어떤 색으로 하실 거예요? 이거? 얘 보라색으로 덮은 다음에 예. 흰색으로 칠할 거예요. 지난번에 그 보라색 머리 했던 것처럼. 보라색 살짝 올라오는 상태로. 알겠습니다. 그럼 일단 회색 서페이스 뿌려갖고. 아, 네. 그래야 이제 얘네 흠집 볼 수 있으니까. 흠집이 없으면 흰색하고 나서 이제 보라색하고 나서 이제 좀 귀찮으시더라고요. 그걸 귀찮으시더라고요.